한번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랑 여치 뭐라고요? 닥터리 시죠. 패딩 어디 가냐고? 그러게요. 예, 친구예요. 왜요? 친구 아닌 것 같아요? 뭘 됐다? 친구 아닐 수도 있죠. 형이 더 잘생겨 보입니다. 당연하죠. 친구 귀엽다고요? 여친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우리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따먹은 것처럼 후벤 줄 하시라 그러지. 알았다잖아. 뭔 후벤 줄이에요. 와, 후배 소리 맛있냐고요? 듣네. 와. 맛있죠. BJ님 쇼핑몰 피팅 캐스팅 어디서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요? 예, 애가 정한이야. 야, 내가 니보다 어린데. 아. 가입다. 아, 실제로 보면 좀 달라져요. 뭐이 새끼야? 웃는 게 제일 낫다고? 후배인 줄, 후배 아니라고. 여자친구 안 되세요. 친구 눈 뜨라고요? 얘눈못 떠요. 리신 있잖아, 리신. 내가 맨날 말하는 이쿠 그거 하는 애가 나야. 눈치 안 보이는 눈이 안 됐어. 이쿠가 그런 뜻이야? 아니, 발로 차는 거. 왜저 사람 눈이 바늘구멍보다 작아요? 그니까요. 뭔 바늘구멍이야. 코딱지만 하겠다, 새끼야. 이게 외지 감자야? 외질 감자가 아니라? 여자 질맛, 아, 죄송합니다. 동업실 때 정한이 가서 뭐 해야겠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친구 선글라스 씌우면 친추해줌. 뭔 뭔 개소리지? 소리야? 너 선글라스 씌우면 무슨 친추를 해준다는 거예요? 추천 아니야? 추천 아니야? 병신 새끼야? 오빠가 더 잘생겼다. 친구는 뭔데, 눈갱? 빠크 연물아. 내가 니한테 잘 보려고 방송하는데 밥 처먹으려 하는 거지. 근데 때려도. 해곰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빨리 만두. 알겠어, 기다려. 아니, 뭘 기다려. 먹으면서 해야지. 친구 왜 욕함 지 얼굴은? 나요? 야, 얘 부산 살았었어요. 동생 같다고요? 얘가요? 야, 눈 뜨고 먹으래. 눈 뜨고. 친구 매력 터진다고? 왜 사람들 다 너를 매력이라 생각하지? 못생겼으니까 잘생겼다 할순 없잖아. 진실된 말이야. 그래. 와, 성질 좆된다 얘네도. 나 닮았거든. 조용히 아롱아. 친구 귀엽고 매력있게 생겼다고요? 아이 씨발 새끼야, 조용히 해. 박정아 만들어 버리기 전에. 어떻게 중3일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외지 감자 먹으라고요? 먹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친구 약간 특징이 있는 듯? 보여주래, 이거. 이거 어디 버려? 니 그냥, 니 다리 위에 이렇게 해놔. 나 계속 버려줄게. 귀밖에 안 보인대, 너. 내가 귀가 좀 커요. 스님 귀? 당나귀기, 야, 새끼야. 정한이기는 당나귀기. 맛있냐고요? 맛있어요. 라고 형 팬티 안 갈아입었냐고? 예, 안 갈아입었어요. 다리만 날개도 있는데? 감자 맛이 어떠냐고? 그러게요. 감자 맛이 어떨 것 같은데요? 아니, 눈썹이 왜? 라오 친구 귀염 포텐 터진다고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알겠어. 웃을 땐 좋다잖아. 실제로 봐야 되는데. 얼굴 보니까 다 애매해. 예, 저희 학생이니까 아직 애죠. 성인입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예, 제가 성드립을 잘해서 시청자분들도 성드립을 엔간 잘해요. 눈썹이 해맑게 웃고 있어요. 눈썹이 해맑죠. 짱구 새끼. 뭐이 새끼야? 진짜 그러다 맞아. 아, 진심이야. 예, 이거 긁던 치기 맞아요.
아, 추워서 그래. 저희 방금까지 계속 터울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그래. 허니콤보 다리밖에 없냐고? 아니요. 날개랑 뭐 별거 많아요. 다리밖에 없는 건 아니야. 아, 둘 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네, 저희 싸움 같은 거 아니에요. 죄송. 라오 옆에 눈 보니까 존나 때리고 싶다. 허락할게요. 때려도 돼요. 너 새끼도 개 때리고 싶다 진짜. 아, 야 덥다. 문 열고 온다. 자, 앞머리요? 화정에 얼마 주고 잘랐더라? 8,000원? 7,000원. 7,000원? 왜 이렇게 야금야금 먹냐고요? 예, 제가 좀 여성미가 좀 흘러가지고 야금야금 먹어요. 친구 담배 피냐고요? 예, 존나 넓혀요. 외지 감자? 외지 감자가 얼마였지? 3,000원? 2,000원. 추가. 앞머리 삐뚤다고요? 저요? 아, 난 아니겠지, 너겠지. 야, 아롱 이거 먹을래? 야, 먹지 마, 아롱아. 그럼 먹는 거 아니야. 야, 아무리 내가 눈이 작아도 이거 보이긴 해. 에, 눈은 보여. 내 손가락 눈이 더 작구나. 미안해. 때려도 돼. 때려. 친구 몇이에요? 뭔 소리예요? 야, 근데 내가 얘보다 키 커. 나 175야, 새끼들아. 친구 키 172요. 175야, 새끼야. 175.2야. 너 170 1이잖아. 난 니보다 4cm 큰 건가? 어디서 의자를 들어가도 더 키가 커 보이게 하고 있어. 감자 맛있다. 안 추워? 응. 친구 자고 가냐고요? 아니요? 이제 곧 집 가요. 마찬 줄래? 친구 착하다고요? 네, 방송에서만 착해요. 그냥 숨겨있어. 착해. 나를 먹는다. 방송에서만 착하고. 가시게요. 이 새끼 어장관리 존나 잘해요. 친구 여친 이제 없어요. 그런거. 그런거? 만들어야죠. 누구? 내가 어떻게 하리오. 친구 순수하다고요? 얘 가슴 큰 여자 좋아해요. 좀 저탱이가 좀 바스트가 좀 찌찌가 좀 살짝 있으신 분들, 예. 여러분들 좀 우리 여성분들이 좀 오래 친구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예, 추천 제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매일 밤 생방송 10시니까 예. 죄송하지만 좀 여러분들 좀 우리 좀 바스트가 좀 있으신 분들, 예. 얘가 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 D컵이라잖아. 아, F컵이래. F컵이래요? 아, 얘가 좀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예, 우리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따봉 버튼 또 한 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피 모양 깃발 모양 버튼 눌러주세요. 아, 저희 방금까지 계속 나갔다 와가지고 좀 귀가 존나게 빨개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눈 작은 형 공부 잘해. 아니 눈 안 작다고 눈 크다니까. 야, 방수해 보니까 눈이 작아 보이는 거야. 너랑 나랑 마이 차이나구나. 미안하다. 나 Z컵 저 새끼 진짜 니 사이즈 몇인데? 나 한국에 Z컵이 어딨어. 맞아. 씨바 A컵 새끼야. 응? 니 가슴은 씨바로마. 응? 안 벽타도 될걸? 친구 눈 없냐고요? 별로 없어요. 알겠어. 눈 결코 작은 게 아니야. 작죠. 저도 인정해요. 개그맨 닮았다고요? 오늘 둘이 같이 자요? 네. 제가 좀 할 사주려고요. 여기서 오늘 너 여자친구 구하는 방송 할래? 간단하다. 그치? 네. 너의 이상형이 뭐야? 가슴 큰 여자. 그거 하라면 돼. 그냥 얼굴은 그냥 장미란처럼 생겼고 그냥 가슴만큼만 돼. 뚱뚱해도 되지? 그럼 너는 엄마 아니야? 나 엄마한테 이럴 거야 지금. 이른다 병신아. 야, 사랑해. 알겠어.
아 근데 가슴이 커서 뭐 하려고 근데? 응? 가슴이 커서 뭐 하려고? 야 니는 니 여친을 만났어. 딱 만났는데 진짜 암벽인 줄 알아. 그런 진짜 북한들에서 절벽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있지. 어. 그 씨발 북한에 진짜 나무 하나도 없는 그 돌멩이 같은 거 어. 떨어진다 생각. 하이파이 병신들. 야 그러면 씨발 너 그럼 만나자마자 바로 만질 거야? 아 미쳤냐? 아니잖아. 아, 장난이지. 가슴 큰 여자. 그럼 어떤 여자를 원해? 링글링글하게 생긴 여자? 아 아니 아 그래 씨발 내 애 둘 다 똑같이 생겼다잖아. 똑같이 생겼대. 어 가슴만큼은 여자도 아니네. 당연하죠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야, 생각을 해봐. 아니 야 저기요 생각을 해봐. 니들이 그러면은 어 그럼 남자가 가슴 크면 여자입니까? 둘 사이가 좋네요. 얘 제일 친해요. 제일 친하고 마음이 잘 맞아요. 씨발 새끼. 조용히 하롱아. 씨 맹구같이 생긴 너네 어머니 야 너 야 너네 엄마가 너 낳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냐 새끼야. 너네 엄마 진짜 백삼배 하면서 진짜 절에 가가지고 진짜 무릎 꿇고 빌고 있을 때 나는 편안하게 낳고 우리 엄마가 행복해했어. 아, 쌍둥이. 행복해하진 않았을 거야. 우리 낳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 다 힘들어 뒤졌을 거야. 생각을 해봐. 맞아. 우리 같은 우리 큰 새끼를 어 씨발 존나 힘줘가지고 오야 씨발 뒤질 것 같아 하면서 딱 낳는데 어 빼 이거 몰랐어. 장윤주가 누구야? 안양님 수고한 게 감사합니다. 나는 얘는 어 님 누구 연애 안 좋아해? 연애 안 좋아하지. 응, 나 연애 싫어. 나는 나 진짜 내 얼굴에 진짜 미안한 정도지만 어 박신혜나 박보영 같은 박보영이 그런... 누구야 근데? 박보영 모르겠다. 미친 박보영을 몰라? 미친 거 아니야? 왜? 박보영 모르면 미친 거냐? 박보영을 몰라? 모른다니까. 나 언니 여친 있어요? 애 있어요. 육봉 몇 센치? 고추. 니가 어머니. 나는. 와 다 헐렁거리다. 박보영을 몰라? 니가 감히? 말이 되는 소리야? 나도 아는 박보영. 미안해요. 정보력이 없어요. 전 이쁜 여자보단 귀여운 여자. 네 은지는 생방입니다. 늑대소년? 아 늑대소년은 봤어요. 그 철수? 철수야 뺨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미안 가을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율님 규이 안녕 맛있어요 기다려 매니저 드릴게요 매니저 드릴게요 남자는 매니저. 몸매가 좋은데 얼굴은 일단 우리 지금 400분 시청 중인데 추천과 질찬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질찬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900개까지만 도와주시고요. 추천 질찬 제 방송국 들어가셔서 스폰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다현님께서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평소엔 착각 이건 좀 아니에요. 어머니 얘기는 아 저 어머니 얘기 안 했어요. 니네가 어머니 얘기를 했지. 눈 감고 드시네. 아이 눈 뜨고 먹는 거야 새끼들아. 왜 그래. 왜 그래요. 눈 뜨고 먹는데. 왜? 중대방 올려놓게. 옆에는 누구예요? 옆에요? 옆에 제, 예, 제 딱깔이 있어요. 셔틀 싸울래? 친구분 내 이상형임. 왜 그래요? 앵간하네. 사람 인생 다 사신 거. 뭐 이 새끼야? 눈 작다 하지 마. 상처받아. 맞아요. 아 내가 진짜 옆에 비교하면 나도 눈 큰 편은 아니지만. 아 씨발 진짜. 친구는 겁나 귀엽다고요? 키 작은 여자 좋아해요. 네, 저는 키 작은 여자 좋아해요. 제가 키가 존만해가지고. 나 키 큰 여자. 난 너처럼 존만하지가 않아가지고. 반박됐지, 앵간했지. 저희 둘 다 17살이요. 입걸레라고요, 저희가. 뭐 개소리예요. 솔직히 라오도 눈 큰 편 아니에요. 저도 눈 큰 편 아니에요. 그래도 뭐. 햄스 닮았대 나. 왜 나 햄스터 스폰서도 했는데. 저 친구는, 아, 저는요 키가. 반올림 안 하고 175.2 그러면은 반올림 하면은 0.2가 붙으니까 180이야 나는 죄송 몇 살이냐고요? 저 17살이요 만사마 닮은 만사마가 누구야? 후루뚜루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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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는 애 아니야? 친구 살인자 닮음 친구분 지금 주무시나요? 아니요 눈 뜨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야, 니 누구야? 나 니, 니뒤맨 뒤로 가고 나 이러고 해도 내가 눈더 자를 뿐이야. 야, 봐, 이 새끼가 너무 좋다. 오늘 왜 이러냐, 나 오늘. 묻겠다. 너 때문에 안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그냥 저 성격 하나 끝내주죠. 굉장히 더럽기로 소문났죠? 예. 나형 배부른가 보네. 아니에요. 배부른 게 아니라 저 원래 손에 묻히고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그래. 아니, 안 피곤하다고 새끼야. 나 지금 눈 뜨고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난잘 먹고 있어. 우리 성리엔님께서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여자친구랑 어디까지 나가봤냐고요? 알잖아. 죄송. 아, 그러지 마. 나 그런 놈 아니야, 새끼야. 성환이 후자예요, 죄송합니다. 죽어. 알겠어. 눈두리비래. 중계 열렸습니다. 오빠 힘내요, 씨. 못생긴 남자는 성격이 좋아도 이쁜 여자 사귈 수 있는데 여자는 못생기면 그냥 버림받음. 아, 진짜요? 왜난 못생긴 여자 괜찮은데? 바스트만 좀 간지나게 좀 괜찮으면 그지? 그지? 아니 말고. 저 혹시 여러분들 못생긴 여성분들 자기가 못생겼다 하시는 분들 정한이한테 페이스북 많이 신축 걸어주세요. 팬에 걸어주세요. 야들아, 형 주원이 형인데 형 집 안 오냐? 주원이 누구야? 몰라. 17살 아니에요? 저, 아, 우리 17살인가 이제? 어. 아니, 뭔 성형이에요? 저 중학교 3학년인데 뭔 성형 타령이에요? 고1이라니까, 병신아. 아, 우리 고1이지? 어. 나이 많이 묻네. 저희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이요. 예. 가깝습니다. 아, 왜 가깝다 말하지? 친구 귀엽게 생겼다고요? 아니에요. 비실이 닮았, 비실이 닮았다고? 비실이는 무슨, 뭐죠? 예, 우리 지금 100, 400몇분 보고 계시는데, 410몇분 보시는데, 추천 제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우리 900개까지만 해주세요. 20분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매일 밤 생방송 10시니까, 예,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바일 먼저 터치하시고, 따봉 버튼 또 한 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체크피 모양, 깃발 모양 버튼 눌러주시고, 친구도 대안학교 다니셨어요? 아니요? 얘는 대안학교 안 다녔어요. 난 너처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애가 아니야. 미안. 웹툰 보지 마, 그니까. 알았어. 죄송. 방송에 집중을 해야지. BJ는 여친이랑 어디까지 나갔어요? 저희 손도 안 잡아봤어요. 여자 게스트는 전에 여자 게스트랑 헤어져서 뭐래요. 분위기가 있어야지. 저 분위기 좋답니다, 그냥. 저희들 다 분위기 좋대요. 노래에 맞춰 탈 수 있지, 정원? 분위기에 우리 잘 맞추니까, 어? 그치? 예, 보여드릴게요. 분위기가 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우리의 분위기를 좀 모르시네. 야, 가자. 말 묻다, 그만해라. 알았어. 그만할게. 그만합니다. 미안. 가끔씩끼리. 죄송합니다. 야, 너 네. 얼굴이 왜 빨개져? 기겐 죄송합니다. 뭐?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져? 조명을 안 받아서 그래. 데리고 온 친구들 중에 가장 못남. 감사해요.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친 있으면 여친 가슴 볼 텐데. 뭔 개소리죠? 저 미친 새끼. 뭔 고1이야. 나 지금 중학교 3학년 신흥중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컨벤션 고등학교 합격해가지고 컨벤션 고등학교만 다니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야, 그죠? 그니까 고1이지, 병신아. 그니까 지금 아직은 아니야. 우리 아직 졸업도 안 했어, 병신 새끼야. 너만 졸업 안 했어? 방학이 아직... 나 대안학교라 뭐가 나 먼저 졸업했어. 니네 졸업식 안 가나. 나이 마이 묻다, 개새끼야. 나보다 친구가 더 졸업이.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더럽게 생겼다, 둘다. 감사합니다. 니도 더러워. 딱 닉네임 보면 박세는 더럽다는 지도 더럽다는 추천 좀 눌러줘요. 추천 이? 추천 질차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예? 9개만 눌러주세요. 9개 친구 신흥중? 신능중 능 라오 옷 이름 하고 가격 얼마예요? 저 행신보다 더 멀리 사래요. 저 원당 사래요. 맛있네. 어여 손님 아 여기 시청자분이 딱 물어봤어. 마지막 남은 감자가는 누가 먹냐고. 내가 먹어줄게.
아이 씨발 새끼야. 만두 없어. 누가 돈 냈어? 만두 없어. 내 밥 먹기 싫어? 만두 없어. 미안해. 내릴까? 친구 김우빈 억울하게 닮음. 지랄이에요 지랄. 아 제발 친구분 얼굴 좀 찌우세요. 그럼 네가 나가세요 이 새끼야. 너 한 명쯤으로 미님이 방송이 흔들릴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새끼야. 거의 또 맞아들이려 이 뼈다구로 맞아버려 이 새끼야 이 뼈다구로. 때려줘. 광수 닮았다고요? 좀 닮았네요. 맛있게 먹으라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동중이랑 맞짱. 동중이 뭐야? 동중이 뭐야? 타오 닮았다고? 타오가 누군지 몰라요 전. 미안하지만 시계야? 나 시계 끄면 어떻게 봤대? 존나 대단한 새끼들이다. 친구분 닮은 분 진짜 많다. 홍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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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개소리야. 너 상, 아이 그 뭐더라? 응답하라 1994에 나온 다섯 가지 전인 별부상 한개 감사합니다. 정우, 걔, 아 정우가 그 쓰레기 새끼 있잖아. 걔 닮았단 말이야. 개소리야. 홍록기, 이명박 닮았네. 아니 바람, 바람 짱구. 네가 홍록... 네가 맨날 말한 그 바람 짱구. 바람 짱구, 바람 짱구. 그리고 홍록기, 이명박 또 누구냐? 선글라스 끼면 얼굴이 달라질 거야. 선글라스 어디 있어? 몰라 없어졌어. 또치 닮았대. 씨발. 아니 얼굴 같다 판단지만 저 같은 새끼들아. 둘이 뒤터진다. 그쵸? 예. 존나 기염 터지죠. 라온님 오다 옷이요? 제 옷이 그렇게 간지나나요? 이쁜가요? 비 닮았대. 비요? 박지성도 살짝 닮았는데. 응? 박지성. 너? 너. 나? 어. 왜 내가 나와? 너 박지성 닮았어, 인간. 친구분 잡혀? 전대, 저가 전대호를 닮았다고요? 아니. 류혜진. 너 핫토 잘 치지? 그 소리야? 핫토. 내가 타짜다, 이거? 어. 아니, 못 쳐, 이 새끼야. 못 치냐? 잘 칠 것 같은데. 못 쳐. 마이콜 닮았는데 저 새끼 누구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 유해진? 아 유해진이 더 낫죠. 뭐지? 정대야? 정대세. 쭈구선 정대세 모르냐? 너 근데 살짝 북한에서 태어난 거 같아. 친구분 센 척하고 싶은데 나는 너처럼 쪽팔리게 센 척 같은 거 안 해. 그지? 게리. 게리가 좀 아깝네. 아니 그 뭐지? 아 아니야. 게리가 좀 아깝네. 우리 지금 400분 넘게 보시는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추천 절차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따봉 버튼 또 한 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책갈피 모양 깃발 모양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1000개 가자. 1000개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 1000개 갈 수 있을 것 같아. 추천 1000개 될 것 같은데? 어 될 것 같은데요? 예, 1000개만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1000개 괜찮을 것 같아요. 1000개. 1000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살아있어.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겨찾기도 같이 눌러주실 거라 믿을게요. 알겠죠? 즐겨찾기도 같이 네. 좀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네.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김기량, 조혜련. 조혜련 닮았대. 오늘 방정이요? 모르겠네요. 홍석천? 홍석천이 누구야? 뭐? 일단 얘가 닮은 거는 이명박이랑 이명박, 홍록기, 그 바람에 나오는 짱구. 그리고 너 새끼야 그래서 시청자분들 욕한 거야 이 또라이 같은 거야. 지랄이야 병신아 맞는 소린데. 솔직히 명박이 닮았죠. 니 그때 원성환이 올린 거 못 봤냐? 싸이월드에? 어? 응? 원성환이 싸이월드에 올린 거 이명박이랑 너랑 사진 비교해 놓은 거 있잖아. 나 그것 때문에 너랑 이명박이랑 닮았다 한 거야. 오케이? 플러스 배부르냐? 아니 그러면 피곤. 김기련이 누구야? 애교님 반갑습니다. 김기련이 누군지 아냐? 너 김기련 닮았대. 아니 자제 씹새끼들아. 왜 응? 그래? 응? 기분 나쁘잖아. 그만해요. 예 네, 화나겠네. 뭐? 누구? 김기련? 김기련이 누구야? 김 기련 김기련? 윤민수 약간 닮은 애 아니야? 윤민수
술 마셨니? 아니요. 저희 그거 조명을 안 받아서 얼굴이 빨갛게 나와요. 어디가? 휴지. 왜? 휴지가 없어. 날 치려고. 조카. 휴지 많아. 일단 추천지 차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K-POP 스타 3에 나와요. 저희 K-POP 안 봐요. 죄송하지만. 일단 추천지 차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매일 밤 생방송 열심입니다. 저희 그거 슈퍼스타 낫고 K-POP 스타 그런 거 안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안 봅니다. 네.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질차지랑 녹화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아니 내 여자친구 거기